안녕하세요. 실화 2탄.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저 7살 때요. 7살이 몇 살이에요? 유치원 다닐 때요. 오락실 게임을 봤는데, 미키래. 내 침을 그 사람 대학생이, 그냥 대학생이면 난 7살 됐어. 침 뱉을 뻔했어. 주택이 내가 때렸다니까. 진짜 실화예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뭘 거짓말 합니까? 유해 사무총장까지 꿈꾸는 놈인데, 왜 이딴 거짓말 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7살 때 안산에 살았는데요. 얼피동에서 아빠 어디세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저 아버지가 다 연세가요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다고. 이번 설날이 저희 아버지 생일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형아 제 이름이 형경이에요. 여자 이름인데요. 형아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내가 나이 먹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나를 먹여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하시는데 그때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때 제가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고 전세계 뉴스 경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일용직 다니고 있어요. 일용직 다닌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내일도 일용직 갈 거예요. 일에 대해서 기천이 없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죄송하고요. 제가 아버지 많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떼쓰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꼭 5년 안에 유튜브 전세계 1위 찍어갖고 그때 되면 아버지 은세가 80이 넘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동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경북 봉화주시인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다른데 아버지 직원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강산이 됐어요. 오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60대 이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1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암 수술인데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으신 분인데 암 수술을 받는데 그 암이 희귀한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받고 그 받는데 밖에 이렇게 기다렸죠. 수술은 4시간 5시간 받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속은 못 되는데 내가 이제 되게 좋은 머리 공부해갖고 아버지 성공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이제야 제가 꿈을 찾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요즘 하루에 잠 한 시간 잡니다. 많이 좀 조심했고요. 저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일도 하면 일용직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번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멀티하고 있는데 아버지 사랑하고요. 아들이 최대 빨리 성공해줘. 우리 아버지 호강시켜드릴게요. 아버지 죄송하고요. 그전에 제가 조금씩 유도했던 부분에서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 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유튜브 올라갈 거고요. 일단 싫어요. 제가 성공해서 이걸 보면 성공해서 저를 보고 제 자식 있고 제 아들놈 결혼해서 아들놈을 낳게 되면 이걸 보여줄 거예요.